뭐 답답한 게 크게 없고만서도 뭐든지 되고. 내야. 근데 파란만장한 삶은 살긴 살았다, 초장에. 예, 맞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은 실패가 거의 없었다 해. 예, 맞습니다. 남 밑에 들어가 있었어도 얼마 안가 튀어나와. 예, 본인에 정확하십니다.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예. 어떻게든지 튀어나와. 이 사주는 막말로 말해서 대가리 사주다 이래. 예. 본인은 그걸 알고 있었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과연 그게 맞는 걸까? 맞아. 맞고, 예. 또 하나 말해주면 예. 본인은 만인의 연인이다. 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만인의 연인이다. 예. 삶 자체가 그렇다. 본인이 꼭 그러고 싶어서가 예, 아니고, 맞습니다.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 다 만인의 연인이야. 꽃이야. 만인의 꽃, 만인의 연인.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뭘 해도 하고 중심만 잡으면 예. 실패가 없다 그래. 그리고 이 사주는 행재운도 많아. 주변에 덕도 많고, 본인 스스로의 선택에서 행재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갈팡질팡 할 것도 없고, 무당집에 와서 뭐 이런 말 뭐 많이 당겨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 신체적으로 딱 봤을 땐 대한민국 건하야. 누가 봐도 대한민국 건하야. 하지만 할머니가 앞섰다. 본인은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 그 할머니, 바로 당대 할머니가 아니고 그 윗대 할머니. 그리고 본인네 집안에 불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스님도 있어야 되고, 불리는, 우리 같이 불리는 분도 있어야 되고, 내림으로 한 다리 건너 돌아오시는 분들이 계셔. 본인이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으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지? 예.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 누가 이길 가는 분이 계셔? 예, 큰 고모님 그지? 계십니다. 예. 근데 본인은 큰 고모는 시집을 가셨나? 뭐 혼자 계신 걸로 알고 그 자녀는 있으십니다. 시집을 가셨고, 예. 그분은 강씨 매력을 많이 물려받으신 분이고, 본인은 모친. 모친 쪽에서, 외가 쪽에서 많이 내려오신다고 봐야지, 본인. 그분은 친가에서 많이 받은 거고, 본인은 외가 줄이 심하게 들어오신다 이래. 그래서 여태까지 마음은 공허하고, 마음은 외롭고, 그런 건 많아. 맞습니다. 근데 주변은 화려해. 맞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 그게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잖아. 안 채워지잖아. 옆에 안락이 있다 해도 채워지지 않고, 부모님이 계시다 해서 채워지지도 않고, 그 공허함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것 같아. 맞습니다. 근데 그 공허함은 본인이 채워야지 누가 채워주지 못한다. 그런 신줄 때문에 그렇게 공허함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왜 눈물이 날까? 내가 눈물이 나네? 아니, 봐봐. 모습은 대한민국 건하야. 아주 누가 내놔도 건하. 하는 일잘 돼, 잘 돼. 뭐 중간중간에 뭐 사람한테 배신은 당했지만, 큰 배신은 아니다 이래. 그 배신의 척도는 본인이 갖고 있는 거지만 남들이 들여다봤을 때는 큰 배신은 아니다 이래. 지금 왜 이렇게 왔는 줄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온 거다. 본인 요즘 뭐 주변 현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어떤 현상으로도 이상하네? 왜 이래? 이런 거못 느껴봤나? 요즘요? 꿈을 원래 기억을 잘 하진 못하는데, 요 근래 꿈이 조금씩 기억되는 것들이 자주 일어나고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하지? 있어요. 예. 그거야.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꿈으로 선명 조시고 이러셨다 그래.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도 뭐왜 이래? 그렇게 아닌데 이상하게 저러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 그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대로 뱉어.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뱉어. 움직이실 때가 됐단 얘기야. 제가요? 신에서 우리 조상이 있잖아. 조상이 신이고 신이 조상이야. 조상에서 움직인다 이래. 신에서 움직인다 이래. 그리고 역마가 어렸을 때 역마가 많이 돌았어. 지금까지 역마가 돌아. 한 자리에 머물리지 못하고. 역마가 어떤 건가요? 이동이지, 이동. 이동수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예. 응, 이동이 자꾸 들어온다 이래. 지금까지도 들어온다 이래. 그러니까 뭐 막말로 내 삶의 터전이 옮기는 것도 이동이고 내 업장이 움직이는 것도 이동이야. 그런 역마가 계속 돌았다 이래. 어렸을 때부터. 맞아? 예. 응. 어렸을 때부터 역마가 계속 돌았다 이래. 예. 그리고 앞으로도 돌 거다 이래. 그 역마는 멈추질 않는다 이래. 삶의 터전이든 사업의 터전이든. 그리고 본인 성향이 남들이 봤을 땐 남자 성향이야. 예. 하지만 남자 성향이 아니야. 여자 성향이지. 이해심 많고 남자들 물론 우쿡거리는 거 있어. 우쿡거리는 게 왜 없겠어. 예. 그렇지만 성향이 남 이해를 많이 해주는 사이비라 이거야. 남자들은 남 이해 잘 못해. 여자들이나 남을 이해를 많이 하지. 여자 성향이다. 여자라는 얘기가 아니야. 예. 성향이 여자라는 예. 얘기야. 예. 지금 올 수전부터 시작해서 내년이 토끼해야 예. 많이 공허할 거야. 올 추석 지나면서부터 심해지기 시작했지만 예. 원칙은 여름부터야. 예. 여름부터지만 추석이 지나면서 더 심해지고 꿈자리 몽상도 더 심해질 거야. 내년엔 더 심해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올 내년에 본인 신의 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뭐 나쁜 쪽이나 뭐 그런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쪽은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없었겠지. 얘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네 같은 사람들한테 예. 내년에도 그게 심하게 치고 들어올 거야. 올 수전부터 가을 수전부터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여름 수전이 지나면서 그게 강하게 치고 들어올 거고 예. 내년은 더 심하게 들어올 거야. 들어온다는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인이 느끼지.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러나? 뭐 꿈자리에서도 뭐가 안 이제 뭐 뭐가 이상한 게 보인다든지 네. 꿈자리에서 알려줄 것이고 본인이 기억을 못한다 하지만 본인은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이야. 그게 생각이 안 나고 더러더러 생각이 날 듯하면서도 안 나고 근데 그거가 몸으로도 치고 들어오고 주변 환경에서도 치고 들어오고 꿈자리 몽상으로도 치고 들어온다 이거야. 네. 내년에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이래. 휩쓸려 댕기지 말고 이 몽롱한 그 판단으로 휩쓸려 댕기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짝꿍이 잘 잡아주면 좋겠지. 내년에 좀 그래 좀 험난해. 사업이 험난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정신세계가 험난하다 이거야. 네. 잘 잡아야 돼. 여태까지 잘 잡고 왔잖아. 그런가요? 휩쓸리는 성격은 아니야. 유해 보이지만 본인 유한 성격 아니야. 예. 내가 그랬잖아. 여자처럼 저가 하지만 휩쓸리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야. 자기의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예. 그 지금은 왜? 왜 왔나? 그냥 마음의 공허함? 그것도 있는데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맞는지 그런 의문이 하면서 그동안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의문이 좀 많이 들고. 술집만 하지 마라. 예? 술집만 하지 마라. 아, 그렇습니까? 술집만 하지 마라. 내가 얘기했잖아. 만인의 꽃이다, 만인의 연인이다 이랬잖아. 예. 우리네 사주도 마찬가지고, 예. 본인 지금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예. 덕을 쌓고, 그렇잖아. 남한테 입보시 하는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술집만을 하지 말아라 이래. 본인 술집 하고 싶나? 예. 하지 말아라 이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 나오는 거잖아. 술집만은 하지 말아라. 술집을 하는 순간에 다 쓸어간다 이래. 뭔 소린지 알지? 지금 술집 때문에 왔나? 아니요. 그러면? 술집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한 가지가 들어가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집만은 하지 말아라 이래. 또? 이제 관제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본인 예. 점사 본인이 보고 있나? 아니 제가 이제 느낄 때 예, 살아오다 보니까 저는 크게 이제 그런 쪽에 자꾸 연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주잖아. 우리네 사주가 지금 파란을 겪고 있는 거야. 거기서 중심을 잡아야지. 그리고 쳐낼 사람은 쳐내고 예. 그냥 인간의 연으로 을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붙지 말라는 얘기야. 예. 그러다 보면 관제가 들어가. 본인 주변에 관제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 맞잖아. 아는 지인들이 관제권
요즘 세상 까발려서 관제권 없는 사람 없겠지만서도 네. 만들고 댕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네, 관제권을 네. 자기네가 스스로 만들고 댕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지? 예. 네. 그지? 돈이야? 예. 돈. 그러네. 얘기하는데 딱 이래네. 그러니까 스스로 쳐낼 사람은 쳐내야 돼. 나쁜, 내가 지금 관제권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나쁜 운이겠지? 예. 그럼 나쁜 운을 갖고 있는 사람 다 쳐내야지 내가 살아. 예. 돈이래. 앞전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던 사업체 할 때 이제 그렇게 그런 건들이 자꾸 발생이 돼서 이제 어쨌든 지금 정리를 했는데 근데도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자꾸 달라붙고 막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렇지. 네. 막아 끼는 거지. 왜 자꾸 내가 그 사람들 도와줬으면 도와준 건데. 뒤통수 치고 들어오니까. 네,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되니까 이제 저도 중심을 잘 잡는 건 맞았는데 이제 자꾸 세월이 뭐 10년 가까이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돈은 돈대로 잃고 사람은 사람대로 잃고 이제 제 삶에 자꾸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게 언제 끝나고 내년에 더 심하게 들어와 조심해라 했잖아. 이게 언제 끝나는지도 궁금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관제권이 잘 풀려갈지 본인이 중심에 쓴 관제가 아니잖아 그게 지금요? 본인이 일을 벌리는 관제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어쨌든 본인 책임이고 예, 저한테 그 책임을 다 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됐습니다. 관제 잘 풀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응. 풀릴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나를 잡고 물꼬리 잡고 늘어질 인간들을 다시 쳐내라 이거야. 네. 인간사 봐주지 말으라 이거야. 네. 왜? 내가 살아야지. 예, 네, 맞습니다. 응. 그러니까 의리로 가지 말란 얘기야. 인생은 본인이 악한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예, 본인이 도와줬음에도 내 뒤통수 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예. 응? 물꼬리 잡고 들어오고. 예. 응. 그런 인간들 쳐내야지. 예. 인생을 헛살하냐? 이래.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할래? 아, 욕이 나와. 네, 맞습니다. 욕이 나온다고 본인한테. 응.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욕이 네. 막 나오네. 그러니까 그거 겪었으면 네가 알 때가 되지 않았냐 그래. 맞습니다. 그 마음이 겪었으면 그 마음이 네가 마음으로도 많이 울었지 않느냐. 근데도 네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놈아. 응? 연연히 하지 말란 얘기야. 네. 그리고 여기서 동업이야? 아니요. 혼자야? 예. 그럼 그 전에 동업했어? 아니요. 혼자, 계속 혼자 사업을 예, 했어? 예. 그럼 책임자는? 제가 다 책임을 계속 져왔죠. 아니, 예. 이끌어가는 사람. 그것도. 대가리 말고, 그 밑에. 그런 이인자가 없어갖고,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뭐, 운영해 나가면서 좀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들이었는데, 이제 제 주변에, 귀인들이 있을지언정, 그게 귀인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재가 좀 없었던 것 같았어요. 마음을 편하게 놓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맡겨도 불편하고 뭐 집에서 가게 출근을 안 해도 CCTV를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것처럼 불편했다 이런 거죠. 예. 가게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총 맡긴다는 게 아니라 네. 사람 직원들, 직원들 라인에서 네. 경제적인 건 본인이 잡아야 되고 네. 사람 관리하는 사람은 들어올 것 같다는 얘기야. 본인이 사람 관리까지 그게 일반 요만한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신경을 못 쓴단 말이야. 네. 사람 관리는 계속 겪어봐야 사람 관리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대가리 사주는 사람 관리를 못해. 큰 판은 있는 거지. 네. 소소한 것까지는 못한단 말이다. 그래서 소소한 것까지 해줄 수 있는 인재를 찾아야 돼. 아, 경제는 본인이 맡고 예. 들어올 거야. 지금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됐어? 1년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아직 못 찾았단 말이야? 있었는데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뒤통수를 치고 가는 게 계속 뭐 측근들이 그러니까 어디 원주 사람을 구한 거야? 어디? 아니, 원주 사람 구한 거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는 본인이 의 때문에 끌고 내려온 거잖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러잖아. 의 처벌이라고. 예. 새로운 사람을 찾으란 말이야. 예.
관심 있게 지켜보다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요만큼만 맡기면 되겠다, 요만큼 맡기고, 아, 또 요만큼 더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늙혀가요. 아는 지인은 그냥 요만큼만 맡길 수가 없잖아. 데리고 왔으니. 이렇게 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탈이 생기는 거라. 사람을 처음부터 이렇게 맡길 수는 안 되는 거라. 내 사람을 만들려면 조금부터 확장해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왕창 주고 네 알아 해! 이건 안 되는 거라. 거기서 판단 미스잖아. 아는 지인 다 쳐버리라니까? 여기 왔으면 여기 현지에 맞게끔 사람을 두고 조금 이렇게 주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릇을 보는 거지. 한꺼번에 줘버리면 그릇이 판단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역량도 안 되고 그 깜이 어디 있겠어. 그럼 그 지가 대가리 하지. 섣불린 판단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금씩 주면서 이 사람의 그릇을 판단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맡겨도 되겠다 하면 또 넓혀가는 거고. 또 이 사람 괜찮게 따라오네. 실망 안 시키네? 또 조금 주고. 이렇게 가야지 사람 내 사람을 만드는 거지. 아는 지인 갖다 내 사람 만들려면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궁금한 게 선생님. 왜 자꾸 측근들이 뭐 주변에 이제 지인들로 인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어려울 때 제가 다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까지 많이 도와줬는데 왜 자꾸 시샘과 질투도 많이 하고 뭐 자꾸 이제 저와 그런 부분들이 더 멀어져 가게 되는 상황들이 두 가지 현상이야. 예. 한 가지 현상은 본인에서 끌어내는 거고 네. 사람을 잘못 보고 있으니까 네. 내 자손이 네. 내 자손이 사람을 잘못 보고 있으니까 끌어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를 주면 두 개를 원하는 게 사람이야. 두 개를 받으면 세 개를 원하고 세 개 받으면 네 개 원하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야. 얘는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라는 거, 잘못 판단하는 거지. 그 인간들이 하나를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또 줄 건데 예. 앞서가는 거지 저 인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잘라낼 때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본인 여기 온 거는 예. 하나가 한 가지의 답이야. 뭐 쳐내라. 이미 뭐 쳐낼 건 다 쳐냈습니다. 뭐 이미 싸그리 다 쳐냈나? 예, 업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가야지. 예, 이제 근데 그 전에 것들이 계속 지금 딸려서 뭐 2년, 3년, 4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업 자체가 이제 하지 못하게 됐는데 근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뭐라도 조금 빼먹으려고 또 저한테 줘야 될 그런 것들도 본인이 독하지 못했잖아. 예. 거기 답이 있잖아. 그렇죠. 독하게 굴어야지 이제. 이 사람 잘못 봤어 하고 이제 이를 악물어야지. 왜 네가 나를 물었어? 나 또한 너를 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근데 마음이 너무 유순하단 말이야. 맞잖아. 근데 내가 한 푼 덜 먹고 말지. 잡음 나는 게 싫으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할 때는 해야 돼. 할 때는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계속 얕보고 들어온다니까. 뭐 하나 물을까? 뭐 하나 또 콩콩을 떨어질까?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제대로 자기네 삶을 제대로 살고 있어? 아니잖아. 그래. 걔네는 뭐 하나 물으면 끝까지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되물어야 되겠지. 그래야 근접을 안 하겠지. 그 시기가 왔단 얘기야. 정리할 거 확 정리해버리고. 인간사, 그냥 지인은 지인일 뿐인 거로 가야지. 지인을 자꾸 내 생활에 끄집어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사람 잃고 다 잃는 거야. 잘 왔네. 이동수는 왔었으니까 올해. 작년에. 올해도 이동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 집 이사 왔구나. 이사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사할 게 아니었는데. 이동수가 있었으니 이사가 왔지. 올해도 이동수가 있고 작년에도 이동수가 있고 내년에 뭘 이동을 하려나? 내년도 있으니까. 내년도 있는데? 뭐가 이동이 있으려나? 사업을 더 벌릴 생각 있어? 여력이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네. 내년도 이동수가 들어와. 단! 술 장사는 말어라 이래. 아 그렇습니까? 술 장사하면 다 쓸어간다 그래. 술 장사하고 싶어서 스물스물 하는구만. 응? 스물스물해. 이제 어쨌든 앞전에 해오던 업이 그런 쪽 업에 있다 보니까 융업소를 10년간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들이 사실상 또 경제적인 부분에도 만족도 잘 안 되고
그렇지, 보통 그 예. 보통 가락이 있으니까. 근데 어디다 하려고? 뭐 원주에 터를 좀 잡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체를 하나 벌려놨기 때문에. 원주 바닥에 하게 하려면 크게 예. 하지 말아라 그래. 예. 원주 바닥은 쫑팽이 바닥이다. 예. 30평 정도 보고는 지금. 본인 술 장사도 잘하게 생겼구만. 왜 술은 하지 말라 그러지? 이제 술 장사가 본업 아니나 원래? 근데 왜 술 장사를 하지 말라 그러지? 그쪽 업에 있을 때 이제 시끄러울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관제 자꾸 들어오니까. 관제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하는 일에는 관제 들어올 일이 크게 없지 않나? 예.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근데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욕구가 불만족인 건지 그런 게 자꾸 성이 안 차니까. 이런 게 있어. 엎드려 있을 때는 납작 엎드려 있어야 돼. 네. 내년까지는 엎드려 있어라. 내년까지는 엎드려 있어라. 뭘 해도 내년 가을에 나가서 생각을 하고 후년에 움직여라. 내년에 생각하는 건 좋아. 예. 벌리지 말아라. 이래. 내년에. 생각은 해도 좋다 이거야. 예. 허나 현실적으로 벌리지 말아라. 이래. 예. 그 후년에 가서 해라. 이래. 저는 뭘 하면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은 뭘 해도 돼. 사람들이 꼬이는 것 같은 거는. 예. 사람들이 꼬이는 장사는 예. 본인 뭐 해도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 예. 만인의 꽃이라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된다 이거야. 사람들이 본인을 뭐 알아, 알기는? 예. 모르잖아. 그래도 꼬이는 게 그 만인의 꽃이야. 만인의 연인이고. 예.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데 예. 내년까지는 벌리지 마라 그래. 생각은 해라.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구상은 하되 예. 현실적으로 벌리지 말아라 이래. 예. 그리고 마음에 수련하고 예. 힐링 좀 해라 이래. 너무 바빴다 그래. 정신적으로. 뭐가 바빴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머리 좀 식혀라 그래. 머리 식혀라는 얘기가 뭔지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많았나? 맞습니다. 머리 좀 식혀라 그래. 생각은 많은데 현실이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뭘 더 하고 싶어도 재량을 더 펼치고 싶어도 좀 있다. 아직 젊잖아. 내년까지 그냥 네. 힐링하는 걸로 해서 이쪽 사업체만 신경 쓰고 살아. 네. 그리고 본인이 판단해서 저 쓸모없는 인간이면 다 쳐내버려. 뭐를 받았건 어쨌건 저쨌건 네. 쳐내야 본인이 살아. 다 본인 뜯을 사람밖에 없잖아. 뭘로 뜯는지 모르겠으나 다 뜯을 사람, 다 보탬이 안 되는 인간들이래. 본인한테는 보탬이 안 된대. 지들한테는 이득이 가도. 예. 그러니까 다 쳐내. 그래서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힐링한다고 치고 내년 1년은 예, 예. 힐링한다 치고 예. 다시 이제 사업 구상을 해서 해란 말이야. 궁금한 게 하나 또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이제 사람이 기회라는 게 뭐 세 번 온다고들 흔히 이야기들 하시는데 여태까지 기회 온 거 아니야 자네는. 아 그렇습니까? 자네 사주대로 살아간 거야. 여태까지 예. 복이 따랐다는 거지. 그 기회가 내년 지나서 올 거야. 그래서 내년에 힐링하라 그런가 봐. 그 기회가 왔을 때 잡아. 가만히 있다 보면 기회가 올 거야. 인간의 기회가 세 번 온다고 하는데 예. 두 번 오는 사람도 있고 한 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사실. 예. 그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세 번 온다는 건 통상적인 얘기지 사람마다 틀려. 예, 예. 다섯 번 온 사람도 있어. 예. 근데 본인은 여태까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사주대로 살아온 거야 그냥. 예. 내년에 올부터 시작해서 힐링하다 보면 자기가 뭐가 잡힐 게야 본인한테. 예. 그걸 움직여봐라 이래. 그러니까 자꾸 뭘 벌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 내가 기회가 오고 있는데 중간에서 딴 걸 잡잖아. 네. 그 기회는 안 와. 이걸 잡았기 때문에. 이게 작건 크건 상관없이 본인이 기회를 먼저 땡겼기 때문에 예. 이 나중에 들어오는 큰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야. 예. 옆으로 새는 거지. 그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힐링해. 저기 뭐야 바람도 좀 쐬고 저 산에 가서 단 밤에는 가지 마 산에. 낮에 아침에 저기 막 8시 이후나 예. 저녁에 7시 넘어선 가지 마. 예. 아침 8시에서 낮에만 잠깐 산에 가. 예. 본인 산행 가면 큰일 난다. 밤 산행은 큰일 난다는 얘기야. 본인이 짓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주가 짓기 때문에 밤에는 산에 가지 말라고. 밤에도 바다 보러 가지 말고 낮에 가. 왜냐 음기가 돌잖아. 우리는 음기의 사람이야.
뭔 내가 어떤 취지로 얘기하는지 알지? 예, 예. 그리고 낮에 움직여, 낮에. 힐링을 하더라도.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사람마다 그릇이 있다는 그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뭐,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생겨지고, 제 자신한테도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의문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자만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때를 못 만나서 그런 건지, 시기를 못 만나서 그런 건지, 제 자신이 어느 정도 그릇이 되는지, 여력을 좀 더 사업체나 이런 거를 더, 제 기량을 더 펼칠 수 있는 게 저는 아직 더 보여주고 싶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 대한 벽은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가슴이 많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봐봐. 예. 종지가 있고 예. 큰 대야가 있잖아. 네네. 종지는 종지 역할을 하면 그 그릇의 역량을 다 한 거야. 예. 대야도 대야의 역량을 하면 되는데 대야의 대야 같은 게 큰 거잖아. 예. 물이 넘치게 하면 차라리 종지만 못하다는 얘기야. 그 그릇이라는 판단이 거기서 쓰는 거야. 종지는 종지 역할을 해서 이건 큰 그릇이 되는 거고 예. 대안은 넓은데 거기서 물이 넘치게 되면 큰 그릇, 이 종지만도 못한 삶이 되는 거야. 적당한 수준을 담아야 되는 거야. 욕구는 들어오나 그 적당함을 채워야 큰 그릇이야.